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교육용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. 탑이 지금 하나도 없죠. 새로 세팅된 그런 상태인데, 자, 보통 이런 상황이면 전 안 해요.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이걸 뽑는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희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도 그냥 인형이 이렇게 그냥 쌓아져 있으니까 제가 한 거지 다 세워놨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. 만 원은 그냥 버려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. 이렇게 횟수 날리면 진짜 아까운 거예요. 아까 피 같은 2회를 날렸어, 지금. 에이, 이러면 안 되는데. 아, 이 탑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? 이 지방인데 뽑아야 되는데. 정신줄 같은 게 나중에 뽑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해서. 못생기고 많은 인형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. 아, 이제 몇 번을 날려먹는 거야. 7회가 그냥 날라갔네. 힘을 뺐나? 전보다 아구 힘이 좀 빠져 보이는데. 이 중에 한 3분의 1은 그냥 탑으로 다 없애야 돼요. 뽑지 못하고. 지방이가 탑으로는 좋긴 좋은데. 보통 이제 요런 탑은 여기 이제 술 드시러 오시는 손님들이 거의 만들어주는 편인데, 지금 하필 제가 세팅한 직후에 걸려서 운이 좀 안 좋아요. 오는 줄 알았다. 자, 벌써 1회 남았어. 허허, 참. 아, 또 글로 빠지냐. 아, 벌써 만원 순삭당했고요. 탑을 쌀려면 이래야 돼요. 돈을 그냥 갖다 버려야 돼. 얘를 다시 한번. 긴가를 조정을 좀 할까? 한번 이쪽으로 좀 이용이라도 했는데. 이 탑 샀는데만 2만원 들게 생겼네. 잘 들어갔다. 아, 희말이 더럽게 없네. 잘못 걸린 것 같은데. 이런 젠장. 요쯤 하고 지방이가 은근히 들기가 좀 좋은 인형이거든요. 사람의 형체와 거의 같아서 이런 거 완벽하거든요. 그렇죠. 이제 탑 싸고 이제 빼내기만 하면 되는데, 자, 요거가 지금 너무 구석에 있어서 이건 또 저쪽으로 놓는 자리라. 네.
탑 쐈는데 들어간 돈 본살 빼려면 열심히 빼야 됩니다, 지금. 얘 리라쿠마가 또 왜 이렇게 미니야? 들기 어렵게. 에이, 잘못 들어갔다. 지금 놓고요. 다시 들어야지. 왜냐면 힘이 분명히 빠질 거거든요. 저렇게 가서. 어! 일단 놔두고. 이거는 아우 이상 유독 좀 뚱뚱한 것 같은데 눕지마 눕지마 아 이건 이제 풍차 여기야. 시간이 아 날렸다 이거 아 지금 2만원인데 두 마리밖에 못 뽑았어요 본사를 빼려면 열심히 뽑아야 되는데 너무 휘둘리면 집게가 저 지방이가 탑이 돼줄 수 있을라나? 아유 저쪽도 마찬가지로 탑을 저렇게 쌓아주시면 안 나오는 구간이 아니라 저기도 나오긴 나와요 어, 왜 이렇게 안 들어가? 너 먼저. 잘 들어갔고요, 지금. 지방엔 이렇게 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렇죠. 잘 들어갔다. 잘 꼈나요? 그렇죠. 소세지 라바. 어우, 좋아. 논눈이 치다, 근데 이거. 눕지 마. 완전히 꺾였다. 이거. 아유, 힘들어. 다음으로 미루고. 좀 들쇠 올려. 이 스티치를 어떻게. 잡아낸 다음에 여기서 놓고 새로 잡는 거죠 머리를 끌고 갔으면 너무 높아서 못 잡거든요 라바를 밀어줘 같이 아 너만 나오기 이끼 없기 돌고 오케이 오케이 딱 좋고요 제일 좋은 자세예요 이게 오케이 자 1회 남았는데 들어가 오케이 아 딩가가 아이씨 참
얼마짜야 지금? 4만원? 역대급으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. 피카츄를 작업을 해야 지방이가 나올 것 같아요. 살짝 걸고 올라와. 야 이거 머리 잡아. 얘는 뭐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. 아 지금 라바 저 좀 걸리걱거리는데 슬슬. 이러면 놓거든요 여기. 아유 안다 씨. 응 오케이. 오케이 빼내자 일단. 얘 높아요 높아. 높아서 안 나와 지금. 라바가 어떻게 돼야 돼. 계속 방해하게 생겼어 지금. 이거 나온 건데. 잘 들어갔고요 일단. 오케이. 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거꾸로 들어가야 돼요. 아, 이 자세가. 어! 아! 아, 너 진짜 라바 진짜 더 가만 안 둬. 와, 이 진짜. 같이 밀어줘야 되는데, 다른 인형이. 뒤집어. 소세지 너 이씨. 피카츄의 귀때기가 다 이렇게 죽었냐? 예, 무겁다 무거워 지금. 지방에 들기 좋게 됐는데 아이 뭐야 이 고양이. 아이 도둑 고양이 이거. 눈 봐 눈. 눈이 왜 다 뽑아가나 이게 뒤집을 수 있을라나. 아 2회 남았는데 이 라바 때문에 완전 망했네 이거. 여기다 카메라 붙여놓은 것 같고. 아 망했다. 다리가 너무 짧은 게 흠이었어. 아 끝났어. 2만원짜리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요. 와 완전 탑사타가 멸망당했네. 비싼 교육 영상 찍었네요. 아 또 이렇게 들어 왜. 에이 어 아 눕지 좀 말라고. 와 라바 이 소리에 꼈나요? 각이 안 나오는데?
망할 피카피카 이거. 아 짜증나. 아 너 라바 좀 양심이 있냐 없냐. 그렇게 놀면 안 되지. 박혀서 안 나오네. 나쁘게 들었는데요. 대가리를 움켜 쥐어서 뒤집기로. 뒤집기 한 판승. 그렇지. 2회 남았네요. 아, 이제. 아, 잘 들어갔어도 얘는. 어, 뭐야. 정신이가. 너 마지막. 아이고, 집게 말렸다, 이씨. 아, 집게 고장났나? 아닌데? 천 원만 더 넣어볼까? 안 돌아, 안 돌아. 아, 집게 풀었다. 에이, 뭐하고 자빠졌냐, 에이. 조금만 더. 자꾸 아쉽게 구네. 웃기고 있다 진짜. 에이 틀렸다. 아 또 탑 됐어 제가. 자 이건 여기까지 하죠. 5만 한 3-4천원 쓴 것 같네. 자 하나 얼마 못 뽑았어요. 지방이 셋, 스티치 넷, 지방이 넷, 총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끝. 아홉 마리. 아 이거 비와갖고 내려놓을 수가 없네 인형을. 잠깐만 여긴 비 안 젖었죠. 지방이 뽑으려다 진작에 탑 썼으면 좀 쉬웠을 텐데 얘가. 아이고 얘 먹는데. 털어내면 되니까요. 자 지방이 큰 인형으로 초토화. 많이 졌네요.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서 탑만 안 썼으면 딱 좋았는데. 자, 여러분들 인형은 이렇게 뽑는 겁니다. 탑 쌓고 하면 쉽게 나오죠. 총 9마리 뽑았고요.
요거는 여기까지 할게요. 영상 분량도 딱이네. 제가 지금 1분밖에 안 남아갖고 요거는 여기까지 할게요. 네.